신쿡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지금 레테니포 맞죠? 맞습니다. 지금 제 옆에 지금 제 옆에 슬픈지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원래 조리 전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리 전공이었어요? 네네. 야 요리했으면 난리 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봐오던 그런 우상 같은 분이신데 지금 옆에 있어서 지금 땀이 주룩주룩 지금 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즐겨왔던 나의 그래서 오늘은 에드워드 군 셰프님과 이제 블랑드 군님을 모셨는데요. 각자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쿡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인데요. 셰프 에드워드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랑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타 SNS 이제 인스타 채널에서 이제 활동 중인 블랑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신쿡 유튜브를 보시면서 네. 뜬금없이 갑자기 에드워드 군과 우리 또 블랑드 군님과 함께 할까? 그렇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블랑드 군님하고 같이 제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덥잖아요. 몸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먹방의 대세 제가 신쿡 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품을 블랑드 씨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수비드 제품을. 그 수비드라는 제품이 좋은 조리 닭가슴살인데 그 제품 하나와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 가지 제품을 저희가 랜덤으로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접시가 있는데 우리 또 먹방의 대세의 신쿡 씨가 먹어보고 어떤 제품이 가장 좋다. 블라인드 테스트. 아 그럼 지금 두 분은 어떤 제품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육안으로만 봐도 이제 고급스러움이 넘치는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저희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신쿡 씨는 절대 알 수 없는 모르죠. 요만큼의 제품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다른 제품을 골라버리고 골라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르면 제가 고개를 떨구고 바로 퇴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선택받지 못했다. 그럼. 이 제품은 출시할 수가 없다. 만약에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면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에. 1분 뒤, 60초 뒤가 아니라 한 달 뒤.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마음이 무거운데 아니 가장 맛있는 데를 1번 드린 거예요. 1번 1번 제품 1번 제품 네 드셔보세요. 1번 제품 일단 뭐 처음 먹은 거라서 뭐 어떻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 2번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약간 촉촉해 보이는 게 있고 사실은 이 수비드라는 기법 자체가 보온에서 수분방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닭은 52도에서 58도 사이에서 움직여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육즙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랐을 때 당연히 촉촉하게 있어요. 2번도 먹어볼게요.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조금 닭가슴살 제품을 다이소에서 좀 먹어봤는데 이번은 1번에 비해서 간이 세고 다른 닭가슴살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간이 센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촉촉한 거는 2번이 일단 더 낫긴 해요. 3번 3번은 일단 로즈마리 향이 강하면은 2번은 뭔가 여러 가지 시즈닝을 해놓는 듯한?
아, 일단 4번까지 못 꼽혀갈게요, 여러분. 한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제 선택 안에 출시가 한 달이 밀릴 수도 있어서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저건 다 드신 거예요? 네, 일단 이거는 다 드셨네. 좀 그리고 물을 안 먹었어요. 좀 그러네. 이쪽이 제일 퍽퍽하고 그다음 쪽 육하고 그다음 이게 좀 제일 촉촉해요. 그러면 4번 먹어볼게요. 이건 약간 훈제향? 해물맛? 이런 게 좀 강하고 자, 여기서 이승우 씨가 멘트하기 앞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염도도 줄이고 목놀이를 가장 좋게 만들고 부담 없어요. 특히나 제 주변에도 운동하시는 두 분씩도 한 번씩 오시는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죠. 너무 좋아요. 조금만 먹으면 질린데. 맞아요. 다게 질린데. 질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하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 닭가슴살 좀 먹은 사람이 하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택하자가 첫 번째 모토였었어요. 우선은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이나 말씀드리고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가장 신쿡 씨가 생각했을 때 보편타당하게 아, 이 제품이 가장 퀄리티가 좋다 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희 신쿡 유튜브 방송이 타사의 제품을 디스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치프님과 블럭두부님의 제품이 디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감수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혹시나 저희 제품이 안 골라지면 제가 쿵이한테 저희 그 1년 이용권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방송을 안 돼버린 거 아니겠냐고. 안 돼버린 거 아니야. 제일 많았을 거 걸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등은 3번이요. 요 제품. 셰프님,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잠깐, 다시 갈게요.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 입맛은요. 굉장히 민감하죠. 나쁘게 얘기하면 간사하기도 해요. 왜냐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은 거의 90% 이상이 그 제품을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쿠키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맞아요? 한 달 안 갔는데. 아, 맞아요? 한 달 안 갔는데.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여러분, 이거 했고요. 다른 제품 다 좋았는데 3번을 고른 이유는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간이 조금 셌어요. 그리고 퍽퍽함을 봤을 때는 1번이 제일 퍽퍽했어요. 4번은 약간 뭔가 스모크향 햄? 그러니까 베이컨이 향도 아니고 진짜 그 햄 있잖아요. 햄 맛이 났어요. 햄맛이 났고 3번을 뽑은 이유가 일단 염분이 별로 안 느껴져서 좋았고 그 다음에 가장 촉촉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3개는 먹다가 남겼거든요, 반씩. 근데 이거는 다 먹고도 물을 안 먹은 게 그만큼 촉촉해가지고 지금 단면을 보기에도 수분감이 가장 많아요, 얘가. 마음을 정말 쓸어드렸어. 안 그러면 괜히 또 다른 제품 고르면 어떻게 할까? 정말 제 동생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난리 날 뻔했어, 진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 제품 그래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골라가지고 셰프님하고 블랑드부님은 좋으신데 저는 1년 식사권입니다. 저희 교수 1년 이용권을 주는 한이 있더라고. 이거 맞추셨는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이걸 맞춘 기념으로 우리 신쿡 씨에게
아, 우선은 아, 저희의 닭가슴살, 아, 좋은 조리 닭가슴살 10세트를 저희가 선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신금 씨가 다른 분들 혹시 뭐 당첨 같은 거 하셔서 이렇게 뭐 해도 되지 않나요? 아, 시청자 이벤트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10분에게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 자세한 이벤트는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그거 꼭 확인해주시고요. 10분 추천하니까 갑자기 원래 진짜 원래 예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지금 이 블라인 테스팅을 보고 아무것도 예정된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꼭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닭가슴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어, 제품 출시일이나 이런 건 뭐 따로 예정된 게 있나요? 자, 이렇게 맛있는 우리 에드워드 건시프님과 블랑드 콜라보 우리 저온수컷 닭가슴살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6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저희 블랑드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6월 24일? 네, 6월 24일, 7월 24일 아닙니다. 6월 24일. 그리고 또 저희 공구만의 또 혜택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소스를 같이 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블랑드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멘트만 드리면 저희 신품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인스타도 많이 눌러 주시고 유튜브 채널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녕.